오늘부터 4일간 을지 연습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지난 5년간 축소돼 시행되어 온 을지 훈련을 실제 상황을 저희가 정밀하게 시나리오화해서 이거를 전제로 한 그 연습으로 바꿔서 이 을지 연습을 정상화해서 분사 연습인 프리덤 쉴드와 통합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사이버 보안 등 오늘날의 전쟁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그 양상이 다릅니다. 국가기관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비롯해서 항만, 공항, 원전과 같은 핵심 산업 기반, 또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 시설 등 그리고 주요 원자재 공급망에 대해서도 공격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전쟁 수행 능력의 타격과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을지 연습은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맞춰서 우리 정부의 비상 대비 태세를 새롭게 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